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프입니다. 오늘은 아이폰 11 프로, 아이폰 11용 링케 케이스들을 가져와 봤습니다. 으아, 양이 너무 많죠? 지난번에는 그냥 모든 케이스를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 좀 괜찮고 그리고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케이스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러면 인트로 보고 시작할게요. 자, 첫 번째로 단연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. 링케 에어.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고 가장 심플합니다. 요 녀석의 특징은 기본 젤리 케이스지만 조금 더 두꺼운 재질로 해서 고급스러운 젤리 케이스의 느낌을 가져옵니다. 근데 기본적인 젤리 케이스가 싫다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걸 원하신다면 이 녀석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요 녀석은 이제 아이폰 11용 제품이고요. 보시면 카톡 티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투과율이 아주 뛰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되게 영롱한 후면을 가졌잖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했을 경우 퍼플 색깔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아이폰 한 7, 8부터 이걸 애용을 했었는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. 보시면 상단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았을 때 노치라든지 전면 카메라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아이폰 11의 다양한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이폰 11 프로도 마찬가지고요. 링케의 가장 효자 상품이기도 하죠. 링케 퓨전입니다. 요거는 11보다는 11 프로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자, 11 프로 같은 경우는 뒷면이 전반적으로 매트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링케 에어 같은 경우를 끼게 되면은 무광 느낌이 안 나고 유광 느낌이 날 확률이 높아요. 분명히 무광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씌우면 와 약간 유광 느낌. 이걸 최대한 살리려면 요 링케 퓨전이 아마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링케 퓨전은 워낙 스테디 셀러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. 폴리카보네이트와 TPU 재질의 혼합 형식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측면은 좀 몰랑몰랑하고 뒷면은 딱딱한 느낌이죠. 카톡 뒤 아주 잘 보호가 되어 있고요. 이 녀석은 스모크 색상이라 아마 스페이스 그레이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미드나잇 그린에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자, 쓸데없는 걸 일단 다 뗄게요. 자, 여기 떨어지네. 자, 매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착용을 시켜볼게요. 자, 이런 느낌으로 마감이 됩니다. 이 뭐랄까 이 그린 색상을 제대로 담아내지는 다 못하는데 그래도 아까 젤리 이런 TPU 재질보다는 좀 광이 죽은 걸 보실 수 있어요. 대신은 카메라가 더 두드러지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죠. 자, 그럼 링케에서 내가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 중이다 그러면은 요 링케 퓨전을 추천드리고요. 나는 아이폰 11을 사용 중이다 그러면 링케 에어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몇 가지 제품을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. 링케 에어 S, 저번에 노트 10 때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인데 조금 더 컬러가 다양해져서 왔습니다.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샌드스톤이라 그래서 보시면 질감이 되게 특이하죠. 이렇게 진짜 모래 느낌처럼 이렇게 예쁜 케이스도 출시가 됐고요. 자, 라벤더 그레이인데 사실상 약간 아이폰 퍼플이랑 색깔이 약간 비슷하죠.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 색깔로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투명 케이스 꼭 아이폰 11의 후면이나 아이폰 11 프로의 후면을 보기보다 좀 개성 있는 케이스를 쓰고 싶으시다면 링케 에어 S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는 그래도 뒷면이 보이면서 보호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링케 퓨전 X가 있습니다. 이렇게 투명한 재질도 있고 카모 문양으로 좀 특이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 퍼플에다가 카모 모양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한번 해볼까요? 약간 지금 필름을 정확히 안 벗겨서 그런데 이런 느낌?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라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 있죠. 어쨌든 후면에 애플 로고도 보이고 전반적인 느낌도 있지만 측면에 이런 쿠션들이라든지 볼드한 버튼들이라든지 훨씬 더 튀어나와 있는 라이트닝 포트랑 스피커 보호 이런 것들을 봤을 때
확실히 내가 좀 터프한 환경에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싶을 때이 케이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오늘은 아이폰 11, 11 프로용 링케 케이스를 여러 가지 좀 개봉을 해봤습니다. 나도 저런 케이스 갖고 싶었는데, 저런 거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제가 리뷰를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